이태원 좀 가봤다는 사람들이 들어봤을 법한 이름 장진우 씨가 무슨 거리의 장진우입니다. 대구에 베트남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전체를 벽돌로 인테리어를 해놨거든요. 빨간 벽돌로 은은한 불빛 아래서 베트남 음식을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두 가지 메뉴를 시켜봤어요. 퍼보랑 반세오 두 개 먹어볼게요. 먼저 쌀국수 먼저 먹어볼게요. 퍼보라는 이름의 이 쌀국수는 여기 노른자가 통째로 들어있었는데 걔를 지금 터뜨렸거든요. 그랬더니 국물이 조금 뿌얘졌다 그래야 되나? 어머,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의 쌀국수? 맛있다. 괜찮다, 여기 진짜. 진한 사골 국물 같은 느낌이 나요. 조금 더 기름지다 그래야 되나?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는 고수를 좀 같이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상쾌한 맛이 조금 첨가되면서 그게 맛이 더 배가 되는 그런 느낌 혹시 아세요? 오시면 알 수 있어요. SNS에도 엄청 핫하게 많이 떴었죠? 반세오. 어머, 야, 22,000원에 고기를 이렇게 푸짐하게 줘도 돼? 고기를 진짜 많이 주시는데요? 비주얼만 예쁜 게 아니라 내실도 탄탄한, 실속까지 있는 이 쌈채소를 이만큼 촉촉해도 되는 부분 쌈채소를 딱 얹고 그리고 반죽을 여기도 고기 양 많은 게 너무 마음에 든다. 대박. 진짜 맛있어. 제가 저번에 베트남 음식 전문점 가가지고 똑같이 먹었잖아요. 반세오 나왔습니다. 라이스페이퍼에 로메인 상추를 올리고 반세오. 같은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같은 반세오인지 모를 정도로 아예 느낌이 달라요. 그때 먹었던 거는 조금 시원한 음식의 느낌이 났다면 여기는 조금 더 고기고기한 맛이 나는 메뉴인 것 같아요. 여기에 반세오는. 맛도 그렇고 식감도 그렇고 좀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메뉴가 반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 둘 다 약간 그 내가 먹어봤던 메뉴의 편견을 깨는 맛이었어. 일반적인 베트남 식당에 비해서 조금 기름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취향 저격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 핫플 직접 가보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입니다. 와서 예쁜 사진 많이 건져가세요.